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칸트의 차트교실입니다. 저번 주에는 장대양봉과 장대음봉을 통해서 시장의 예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삽바형 캔들이라고 하는 캔들과 유성형 캔들이라고 하는 캔들을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한번 잘 보시고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삽바형 캔들과 유성형 캔들입니다. 지금 삽바형 캔들 같은 경우는 몸통 부분의 밑지점이 당연히 시가로 설정이 되고요, 몸통의 윗부분이 종가로 설정이 됩니다. 하지만 장대양봉과는 다르게 윗꼬리가 설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매도세가 출현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본다면 주가 상승형 캔들, 물론 양봉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형 캔들이지만 고점에서 매도세 출현 시에 나타나는 캔들로서 고점에서 출현하게 되면 하락 반전의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밑에 보시는 유성형 캔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음봉이기 때문에 시가는 몸통의 윗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종가는 몸통의 아랫부분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는 매수세가 차 올라오면서 양봉을 띄었었지만 다시 한번 매도세가 출현하면서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후에는 시가보다 종가가 아래에 형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가 하락형 캔들로서 음봉이고요, 시가에서 매수세가 출현했지만 매도세가 출현하며 최저점을 갱신한 그런 캔들입니다. 하락 중인 종목에서 자주 발생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락장 중에서 이러한 유성형 캔들에 이제는 반등이다, 이제는 매수세가 올라오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받아봤다가 이게 다시 한번 매도세에 눌리면서 추가 하락이 진행된 모습으로써 하락장 중에서는 이런 유성형 캔들을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삽바형 캔들 먼저 차트로 짚어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굉장히 평행 채널을 그려나가면서 주가가 일직선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 와중에서 급상승을 하면서 상승 추세를 가져온 주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끝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승 고점에서 삽바형 캔들이 출현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윗꼬리가 출현되면서 매도세가 출현이 됐고 이 밑부분에서 받은 매수자들이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자세히 보시면 1차적으로 수익 실현된 구간은 이 윗부분이 아니라 밑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위치로 일직선을 그어보면 대략 평행 채널의 저항 부근으로서 1차적으로 매수를 받았던 트레이더 또는 매수자들이 1차 수익 실현을 한 구간으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윗꼬리가 굉장히 크게 달려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하지만 매수세가 출현하면서 재차 상승 추세를 가져왔고 이 와중에도 계속한 삽바형 캔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그래서 고점 부근, 특히 저항 부근을 돌파 시에는 이러한 삽바형 캔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 나가시면서 차트를 분석하실 때, 공부를 하실 때 이러한 삽바형 캔들을 대입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실 차트는 제가 이제 유성형을 짚어드려 볼까 합니다. 유성형 캔들은 아까 양봉과는 반대로 이렇게 생긴 캔들이었죠. 네, 이런 캔들들을 한번 잘 찾아보면 음봉이 큰, 우리가 싫어하는 그러한 음봉형 유성형 캔들도 여기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도 지금 유성형 캔들이 보여지는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한번 하락하면서 크게 유성형 캔들을 출현시키고 다시 한번 반전을 했지만 이후에 하락 장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결국에는 각 이 하락 추세의 저항을 뚫어내지 못한 채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으로써 추가적인 하락에 계속한 모습에서 유성형 캔들이 출현하면서 더 큰 하락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차트를 공부하실 때나 매매를 하실 때 한번 이렇게 대입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유성형 캔들과 삽바형 캔들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캔들 패턴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하는 데 대입도 해보시고 공부하는 데 또 참고도 해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